마켓 무버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사실 이제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글로벌 1위 시장인 미국에서의 성장성이 나날이 늘어가면서 화장품사들 실적 모멘텀을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K-뷰티 왜 이렇게 성공을 크게 할 수 있었던 건지 증권사에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1번은 혁신성입니다. 한국 화장품은 혁신적이라는 건데요.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뭔가 좀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크림 제품을 만들어도 일반 크림 제형이 아니라 스틱이나 스프레이, 팩트 등 다양한 제형으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렌디함입니다. 보통 글로벌 브랜드가 화장품을 만들어낼 때 수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합니다. 한국의 브랜드사들은 4에서 6개월이면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워낙에 유행에 민감하고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한국의 특성이 화장품 시장에서 성공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품질력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1위가 효과가 좋고 품질력이 높다가 꼽히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글로벌로도 활약하고 있는 인디 브랜드사들의 경우 한국 콜마, 코스맥스와 같은 ODM사의 제작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ODM 사업에 주목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또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원브랜드샵 부흥 시기를 거치면서 기술력을 축적했고 중국에 진출로 하면서 해외 로컬 기술력도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또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H&B, 헬스와 뷰티 채널을 상장시키고 있고 또 온라인 채널 확대로 인해서 인디 브랜드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선케어 제품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미국의 선크림 시장 규모가 지난 3년 사이에 연평균 17%나 성장을 했고요. 현재 미국의 선크림 시장 규모 4조 원에 육박하면서 우리나라 대비해서 4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제품의 기술력으로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특히나 자외선 차단 제품이 견조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조선민녀의 맑은 쌀 선크림 의 경우에 아마존 선스크림 부문에서 실시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장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OTC 의약품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인데요. FDA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콜마의 경우에 지난 6월에 국내 세종 공장이 FDA의 OTC를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국내외 주문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파른 캐파 증 설이 긍정적입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캐파를 고려해 봤을 때 매출 증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크림 시장은 지금 개화 중인데요. 한국 콜마의 활약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DKND입니다. 오늘 4% 가깝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 장중에는 3,600원도 뚫어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이 기업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닥 기업치고 통 큰 밸류업 계획을 지난 9월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는 이제 2027년까지 최소 8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고 또 내년까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1.05배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또 언급을 했고 주주 환원율을 34.09%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PBR이 0.76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20% 정도 이제 기대 수익을 내년까지 한번 창출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부양책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제 중국이 이제 내일 12일 날 이제 재정부 람프란 부장 주재로 오전 10시에 즉 경기 하락과 상승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 조정 강도 강화와 그리고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 DKND 같은 경우에는 합성 피혁과 그러니까 폴리우레탄 기반의 합성 피혁과 그리고 신발용 합성 피혁의 이제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부직포를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소비 관련해서 좀 밀접하게 연관
상관이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특히 폴리우레탄 기반의 합성 피혁은 의류, 헤드셋, IT 소재, 가구, 차량, 항공기용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법인을 통해서 이제 니들펀치 방식으로 스포츠 신발용 이 부직포를 생산해서 합성 피혁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경기 부양책 이슈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KND 같은 경우에 이제 저평가 수준의 어떤 그 PBR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월봉상 흐름을 보면 이제 라운드형의 이제 바닥 따짐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상승 구간에 거래량이 조금 더 강하게 붙으면서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50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한 4,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DKND 앞으로 상승 탄력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HD 현대 미포 오늘 3.3% 넘게 상승세 장중에는 10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 전 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 탄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뭐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현재 가격이라면 좀 뭐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만드는 배들이 PC선 아니면 LNG선이에요. 딱 두 가지가 이제 주력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이 대략 컨센서스가 1조 원을 넘길 것이다라고 보면서 YOY상 봤을 때 5.4% 정도 성장할 것이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보게 되면 201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YOY상 작년 동기 대비해서 1.9% 정도 좀 더 증가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현대미포가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HD 현대그룹이 올해 같은 게 보면 상반기에 이미 올해 목표로 했던 수주 물량을 이미 달성을 했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죠. 이 흐름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조선가가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고 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공정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 흐름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철강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또 후판입니다. 후판 배를 만들 때 후판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후판 가격이 상대 좀 매력적이죠. 작년 12월 달에 포스코라든가 일부 철강 업체들과 계약을 할 때 후판 가격을 상당히 좀 유리하게 끌어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좀 선박을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마진율을 상당히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HD 조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적자에서 1조 원 정도의 적자에서 최근에는 흑자로 전환되어서 실적이 조금씩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HD 그룹을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OPM이 22.9%나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16.2% 정도 그리고 뭐 비상장 회사이긴 하지만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도 8.4 그리고 HD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조하지만 0.9 그리고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0.4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이제 HD 현대 그룹이 그동안 뭐 소위 얘기해서 장사를 잘해서 지금 현재 재계 8위까지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이 85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탄탄대로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동사의 어떤 뭐 HD 현대 그룹주들의 전체적인 주가 상승이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대형주 중에서 다들 4% 이상씩 올라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4%에서 조금 밀려서 지금 3%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상당히 견고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기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 현대 HD 현대미포를 좀 보게 되면 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연기금 쪽에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투신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이 현재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두 달 정도 행보 구간을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15평과 22평을 밟고서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잘 형성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상승으로 전환되겠다라는 신호를 저는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그렇다면 단기 목표가로는 전고점 부근이 12만 원까지도 우리가 보고 대응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12만 원을 돌파할지 아니면 거기서 다시 한번 더 주가가 대밀릴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최소한은 제가 봤을 때는 박스피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12만 원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건 분명 투자 심리도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에 하나 동사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임을 보여준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9만 5천 원 정도는 분명 가격대를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9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이제 손절 가격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해서 12만 원까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HD 현대 미포 12만 원대까지 본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셈스입니다. 오늘 8,280원대 지금 고가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아셈스라는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것도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 이슈로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 친환경 접착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이 무용재 타입의 한멜트 필름형 접착제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이제 레미네이션과 그리고 코팅, 접착 기능성 코팅사 및 원단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효율적인 이 레미네이션 작업을 위해서 하포 기계 제작까지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착제 사업 분야에서는 뭐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태강 실업과 그리고 창신, 화승 엔터프라이즈 등 이 신발 ODM, OEM사를 거쳐서 최종 소유자인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메이저 신발 브랜드사에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무이형 지형 필름 그리고 이형 지형 필름과 자동차 썬루프용 원단 그리고 레미네이션 이 접착 기능성 코팅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차 전자 의류 신발 가방 이런 이제 생활 용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소비 관련 종목으로 이슈로 충분히 부각이 가능할 것 같고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이제 상장 이후 주가가 그대로 쭉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일정 부분 주가의 반등력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봉상으로도 바닥권에서 이제 신고가를 좀 만들면서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다가 최근 이제 적산병 흐름을 만들고 오늘 좀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재차 상승력이 이어지면서 최소한 한 대략 9,600원 이상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셈스.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라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차트로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거래량이 붙고 있다. 아셈스, 일단 단계적으로는 상승 탄력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경기 부양 관련 종목을 또 두 가지나 들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